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때우고. 안녕하세요, 백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보미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보미 씨, 네. 오늘도 또 여름이고 또 가을이네. 어제 이어서 왜 이렇게 자꾸 벗고 다니세요? 제가 언제 이게 벗은 거예요? 너무 그동안 좀 노출증 있어? 아니야, 미안해. 이게요? 좀 심했다. 이게 미안해. 이게? 아, 되게 춥겠다. 뭐가 추워? 안 추워? 안 추워요. 아까 되게 추워요, 요즘. 난 더운데 맨날 출근할 때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옵니다. 섹시하네요. 핫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뭐 조카가 낙서했어요? 곳에다가? 죽을래, 너? 그래. 네.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인정할게요. 아, 그리고 우리, 뭐가 맞는데? 말도 안 했는데. LG. 우리 탈룡가시를 얘기한 거야? 우리 군인에스님이 또 우리 빵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짜라. 빵이랑 또 음료수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시다. 이렇게 요거랑 또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그 단팥빵. 단팥빵이에요. 단팥빵 가져왔어? 여러분, 또 어제 저희가 빵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고 빵을 또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잘 먹을게요, 진짜. 감사해요.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방송하기 한 30초 전에서 넣었죠? 암냠냠 울고. 이러고 시작했어요. 저 안 먹은 것 같죠, 근데 되게. 얼른 산 것겠지, 뭐. 먹고 안 먹은 척 되게 잘해요, 저. 몰래 먹기도 잘하고. 여기 떡? 여기 있어. 무튼 보미 씨, 우리가 네. 오늘 몇 회인지 알아요? 오늘이야? 몇 회입니까? 그것도 몰라? 알죠. 진짜? 몇 회야? 50회. 오늘 5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 우리가 여름에 시작했잖아요. 아, 지금도 여름인 줄 벌써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네요. 근데 50회면 진짜 몇 개월입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많이 했다, 우리. 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시간이 빨리 가는 시기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봄이 할머니 씨? 왜 이렇게, 뭘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아, 네. 인생에서 네? 빨리 가는 게 지금이십니까? 후딱후딱 간다, 갑니다, 그냥. 아, 그래요? 맨날 출근하고, 이제 주말 오고, 또 출근하고, 주말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오시죠. 헝그리앱에 또 출근하시잖아요. 직원인가봐요. 아니, 근데 뭐, 50회를 맞이해서 가장 재미있던 뭐, 게임이나 기억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뭐, 당연히 마비노기 듀얼이겠지, 보미 씨한테는. 난 맞이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네, 재밌었어. 뭐, 기억이나 뭐, 여지껏 지지배 방송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나. 재밌었던 있었다면? 기억? 나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직감 오신 분들이랑, 퐁한 거. 그거 아퐁 디퐁? 아퐁 디퐁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빌락이랑 막 연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이상한 시어머니 연기하고. 아니, 결국은 다 빌락 얘기네? 빌락. 이렇게 빌랑. 둘이 러브러브 모드 가나요? 아니, 러브러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은한매입니다, 은한매. 은한매? 그래요? 아니, 오늘 또 특별한 날인 만큼 또 전승해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오늘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 51회, 52회, 60회, 100회까지 갈 거니까. 100회면 되게 신기하겠다, 뭔가. 100회면 좀 특별하겠다, 그죠? 50회,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전승을 위하여. 오늘도 지금 이번 시간에는 PVP 아레나를 한다고 해요. 네. 근데 벌칙이 있다고 하죠. 보미 씨 어제 저한테 사기쳤어요. 왜? 헤라운드랑 늑대 환영 준다면서 갔어. 그렇지. 어디 갑니까? 집에 갔어. 집에 가지 어디 갑니까? 나한테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생색 좀 냅시다. 고맙다. 생색 좀 냅시다. 방송에서 드릴게요. 고마워. 진짜 고맙다. 나 헤라운드 진짜 갖고 싶거든. 원하는 거 헤라운드랑 그거 뭐야? 늑대 아, 늑대 환영 조금 아깝긴 하다. 아니, 뭐 이렇게 헤라운드를 세 마리씩이나 갖고 계세요.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네, 애장품 헤라운드. 고마워.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름에 시작해서 지금 가을이에요. 근데 나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시간 되게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자, 무튼 그러면 우리가 PVP 아레나를 할 텐데 네. 어제랑 덱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보미 씨? 저 오늘 오면서 짰습니다. 오면서요? 새로운 덱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어떤 덱이에요? 오늘 자연의 날이잖아요. 자연도 끼고 마나도 끼고 잭스 덱입니다. 제가 어제 잭스를 만났잖아요. 아레나를 하다가. 맞아. 잭스. 아, 오늘 한번 잭스 덱을 짜볼까? 그 잭스 덱을 짰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그 잭스 덱으로 PVP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또 막 빵 같은 거 없어요?
오늘 빵? 상품? 상품 주세요. 오늘 상품 없나요? 아, 근데 대신에 벌칙 있는 것 같아. 벌칙이요? 벌칙은 PVP 아레나 할 땐 없고 나중에 시청자 대전 할 때. 아, 시청자 대전 할 때 있는 거구나. 그때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맞나요? 주세요. 맞나? 오늘 벌칙 없죠? PVP 아레나 할 땐 없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답니다. 이 빵 먹으면 안 되나, 이길 때마다? 이거는 저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좀 사서 바보래요, 바보래요. 나 지금 사서 먹어. 바보야, 바보. 아우, 정신 차려야지. 오, 정신 차리세요. PVP 아레나. PVP 아레나. 보미씨 먼저 그러면 잭스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도록 오늘은 할게요. 오늘은 또 전승합시다. 전승하면 어제 또 내가 하라 그랬잖아. 보미씨 때문에 빵을 못 먹었잖아, 어제. 내가 거의 전승을 했거든요. 전승은 아니야, 솔직히. 대신에 양심이 있어요. 대신에 내가 소금 주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아, 대박이지. 나 완전 생명의인. 아, 심지어 베가나님이 진짜... 소금 주스 걸렸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 어제 진짜 보미 씨가 입에서 소금이 나올 정도로 다 먹었거든요. 오빠가 뭐 덩어리가 있길래 입술에 묻은 게 이렇게 똑 떼었는데 소금이 이만한. 어땠어? 괜찮았어? 아, 집 갈 때마다 집 가면서 나 진짜 속이 너무 아팠어. 집 가면서 아팠어? 화장실 그게... 갔어? 화장실 다 빼냈어요? 빼냈어. 아무튼 그러면 보미 씨가 세덱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나 이기고 싶은데. 나 이거 오늘 짠 거라서. 듀얼 상대를 찾고 이기고 있고요. 이기고 싶어. 듀얼 상대를 이깁시다. 오늘 전승. 오늘 목표 전승. 어? 오늘 목표는 전승. 어, 이거 베가나님 화면 화면인데. 어, 내 화면인데 이거는 제 화면이고요. 일단 보미 씨가 듀얼할 상대를 찾는 중이니까. 아, 오늘은 빨리 잡혀야 될 텐데. 또 군인님들이 잡히는 거 아니야? 어제 군인 S님이 저랑 PVP 아레나 하시려고 계속 PVP 아레나를 들어오신 거래요. 근데 22위. 22위랑. 내 말 완전 무시 안 해? 어떡해? 뭐예요? 지금부터 바다 소금인 줄 알았어요? 이만큼 막 왕소금 저거 새우 구울 때 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새우 진짜 새우 구울 때 아니 근데 22위랑 싸웁니다. 저 지금 어떡합니까? 망했어. 궁극인 거 같은데? 지식의 책 쓰는 거 보니까 망했다 진짜. 적절. 무슨 덱이었지? 봤어요? 궁극 덱이야. 진짜? 아닌가? 지식의 책 썼던데요 방금? 그럼 나도 할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궁극 덱인가 봐. 나 그래 궁극 덱이라니까? 아 근데 22위는 너무 했습니다. 얼른 빨리 내세요. 어떡해. 추가 자본을 얻었습니다. 22위면 근데 보미 씨가 2위 했었잖아. 아 근데 22위면 뭐 내 발 아래 있는 애 아니에요? 아... 보미 씨야 발 아래? 발 아래 있다니요. 네. 아 지금 궁극댁이네. 이거 막 버리는 거 봐. 그래 궁극댁이라니까. 아 어떡하지 진짜. 이제 알았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하죠? 아니 보미 씨 PVP 2위 했잖아요. 아니요. 근데 무슨 2위, 22위한테 이렇게 저는 그걸 떴니까. 저는 그 루키아 뉴비 아레나에서 그거 한 거예요. 아 뉴비에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PVP 22위는 다릅니다. PVP는 보미 씨 몇 위 정도예요?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골드밖에 안 됩니다. 엄청 조금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어떡해요? 몰라. 어떻게 되겠지.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질 것 같은데? 파르라크로 한 괜히 했다. 아 말도 안 되는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궁극 쓰겠다 이제. 아 궁극 쓰겠네. 사신 소환했으면 좋겠다. 지옥의 문 말고. 아 근데 버린 거 보니까 지옥의 문 맞는 것 같아. 그래 그쵸. 100% 궁극백이죠. 근데 왜 안 해? 아직 자원이 안 되나? 간 보고 있나? 아 근데 궁극은 14개면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에? 왜 갑자기요? 왜? 왜요? 나는 앉아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요? 난 앉아있기만 했어요. 뭡니까 저거? 이거 빨리 자막 지워주세요. 아 맞아. 이거 지옥의 문이잖아. 아니 저는 왜 갑자기 소금 주스를 먹어야 됩니까? 강력한 소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만. 강력한 소금 수가 네. 아 뭐야. 어떡해. 자주 한 개씩 또 나오기 시작했네. 큰일 났다 보미 씨. 강력한 소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망했다. 아, 좀 망한 것 같기도 한데 안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왜, 왜? 왜냐면은 그 요거가 메두사가 죽으면은 나머지 아군들을 다 석화를 시켜버려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얘만 죽이고 얘만 깨고 얘로 이렇게 때리면 되지 않을까?
해봐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때 나 어제 공급 2개 했는데 이겼잖아. 진짜? 어우, 그랬죠? 잘했지? 잘했어요. 자랑, 깨알 자랑. 자, 메두사를 한번 죽이고.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어. 죽이면 다, 오, 다 석화를 만들어요. 그니까 이 사이사이를 좀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 안 때리면 되잖아. 그치? 석화된 거를. 네, 근데 얘네가 조금 때리니까 그래도 쟤는 바로 깨어나겠네. 자원 얻기를 선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로나예요, 로나? 네, 로나가 로나로 두 대만 때리면 딱 되겠다, 그죠? 메이턴이 시작되었습니다. 홀리스피어 나왔어. 아, 대신에 내가 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이게 카드 몇 장이 가냐가 중요해요. 저 카드에 무덤수에 7장이 있으면은 복수해서 있으면 끝나거든요? 진짜? 복수해서 있어요? 아, 네 개밖에 안 들어갔어 카드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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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마! 왜? 나 왜? 보미씨 요즘 왜 그래?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래요. 22회가 뭐야? 보미씨 진짜 실력이 많이 떨어졌네.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마비노기 듀얼에 대한 애정이 식었구만. 무슨 소리세요? 응? 나 어떡해? 이거 뭐야? 보미씨 이제 막 달고 살진 않죠? 달고 삽니다. 달고나 먹고 싶다. 뭐래? 저 달고 살아요. 배고파? 그래. 저 달고 삽니다. 달고 사는데 아니 왜 줬어? 방금 좀 너무 센 사람 만났어. 궁극은 오바잖아요. 보미씨도 궁극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궁극 쓸 때 이겼다니까? 아 그거는 자원이 많이 드는 덱인데 궁극은 심각한 덱이야. 모르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근데 군인의 스님도 궁극 덱 쓰시는데 한 번도 이기지 그러니까 없어요. 지옥의 문은 조금 미안해요? 네. 어! 제가 졌는데 그럼 백할머니 네. 소금인가요? 소금 주스인가요? 그 뭐야? 백할머니라니 장어? 아 장어? 어? 그 백찡찡이님 입을 그냥 막아버릴까? 바늘이랑 실 좀 주시지요. 꺼내버리게. 잔인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떡해. 어 마비노기 저걸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와 해랑도 안 준다. 아니 궁극댁은 너무했지. 진짜 이기기 힘들어 궁극댁은. 그쵸. 그거 뭐야. 뭐 너무했어. 조금 심한 사람이 걸리긴 했어. 그래. 제가. 어, 내가 해볼게요. 줄게요, 해나. 화이팅, 백아담님. 진짜 밀당 쩔어. 요새 물어봤어. 집 밀당 못한다 그러면서, 어? 아, 쓸데없이 여자한테 하고 있고. 그래, 나한테 밀당하고 있어. 아유. 내 등수를 봅시다. 네. 어제 PVP 아레나 한 거거든요. 1승 0패 했네요. 870이었어요. 잘했어. 막 할인 쿠폰 받았다. 막 이렇게 아레나 하면 할인 쿠폰도 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아, 아까워. 내가 자, 어제 PVP 아레나 제가 해볼게요. 내려서. 어, 나는 그러면 무슨 덱을 할지 뭐지? 홀리스피어. 홀리스피어 덱. 오. 네. 자, 이걸로 해볼게요. 아, 나 진짜 너무 센 사람 만났어. 다행히 지금은 벌칙이 없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웬일로 벌칙이 없대요? 이제 나중에 시청자 대전 할 때는 벌칙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우리 죽이려고. 어떡해. 보미씨 어제에 이어서 또 소금 주스 먹게 생겼어. 하여. 아 오늘 소금 별로 안 좋네. 갑자기 소금 주스 생각하니까 아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아. 자 전 자원을 얻을게요. 저 소금을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어. 너 또 내 게임에 관심 없지? 아, 자 아, 어제에 진짜. 이어서 관종입니다. 너 0.1초라도 안 보면 알겠어요. 제가 관심 가져드릴게요. 응. 고마워. 아이고 주문 카운터를 버리네요. 벌써 버리면 좀 오간다? 조금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저거 안 죽였네요. 무덤치기를. 네. 어 네. 슬라임. 오. 내고 나중에 만화 도둑 내야지. 무슨 덱인지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근데 어, 무난한 이거, 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나 봐. 우리 다음에 꼭 보자. 그럼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레벨 2가 되었습니다. 아, 머리 뭐가 아, 왜 이렇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맞고 레벨업 할까요? 아니면 미사일로 죽일까? 레벨업 할게요. 세대 맞는다고 죽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해양우왕 썰!
자, 뭐 그럼 헤라운드 치면 슬라임 계속 갈라지지 않아요? 계속 갈라집니다. 소환수가 다 죽겠다. 아 좋네요. 아 아깝다. 상대가 자원 얻기를 그렇다면 삼대가. 아 무덤지기를 죽였어야 됐었어. 자르크 낼까? 자르크 내고 만화도둑을 낼까 아니면 그냥 자원 얻을까? 자원 얻을게요. 네. 헤라운드를 지금 빨리 없애고 싶은데 내가 줘야겠네 빨리 헤라운드를. 그러니까 보미씨가 어제 안 주고 가가지고 안 주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내가 헤라운드 쓰면 이건 뭐예요? 3두였어 지원. 아 이게 C1, C1. 이번에 C1. 카드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어쩐지. 나는 그 숫자가 1이길래 G1인 줄 알았거든요. C1이에요. 아, 이게 처음에 게임을 키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 생각하나 이랬는데. 그걸로 헤라운드 죽이지. 빛 진영이잖아요. 나는 고치 만들라 그랬지, 헤라운드를. 어떡해, 우리 둘 다 죽은 거 아니야? 어떡해, 뿔리 미사일. 빛진영한테는 1 데미지니까. 어떡해! 일단 고치 만들어야겠다. 어떡해? 이번 방법. 나 이 카드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귀엽다. 상대가. 어머. 축적했어. 근데 별 4성짜리네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도 성 몇 개 있지? 17개밖에 없네.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뭘 죽일까요? 둘 중에 헤라운드 먼저 죽일까? 고치... 아 진실의 거울 없겠죠? 저 얘를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안 그래?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 보미 씨 말을 들을게요. 이걸 어떻게 죽이지? 레벨업 할까? 혹시 모르니까 만화도둑 앞에 낼까? 망했어요. 골드 자원 봐요. 12개야. 뭐가 있을까? 괴물이야, 괴물. 배신의 걸 없어서 당했네. 배신? 아니, 근데 배신이 골드가 7개나 필요했어요? 겁다 비싸다. 상대가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맞아야겠다. 다음 턴에 돌아와. 헤라운드. 게다가 엄청 세게 나오겠다. 헤라운드. 너 나 놀리니? 공격 좀 봐. 이게 뭐야? 18이에요. 10대? 18. 18이에요. 공격력이. 난 죽었어. 죽었네요. 와, 쟤도 장난 아니네. 공격력이. 잠시만, 보미 씨도 지고 나도 진 거야? 응. 요새 사람들이 맨날 이것만 하고 삽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아, 나 진짜 이번 판엔 잘해볼게요, 다음 판에는. 보미 씨, 다음 판에 뭐 할 거야? 헤라운드 덱으로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헤라운드 덱으로 한번 해볼게요. 응. 우리 한 번 이겨야지. 오늘 또 특별한 날 50회잖아요. 전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판부터 이렇게 졌어. 졌습니다. 첫 판부터 이렇게 졌네요. 헤라운드로 했다가 또 지워, 어떡해, 근데. 아니야, 헤라운드는 강력해요. 강력해요? 네. 보미 씨는. 혹시 또 몰라. 아, 근데 내가 지금 보석이 35개가 있거든요. 우와, 우리 그 카드 한번 까보면 안 돼요? 카드 한번 사볼까, 우리? C1. C1 살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내가 그러면. 네.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어. 한번 보고 있어봐요, 저는. 게임하고 있어요. 유성나카랑 트리플 스켈레톤 둘 다 중요하네요. 나샤님이네요.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샵. 유성나카 덱인가 봐요. 진짜? 보미 씨도 유성나카 덱 있잖아.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인스턴트 살 수 있어. 진짜? 당신 선입니다. 이거 맞나? 미로이즙. 이따가 사봐요. 근데 이게 몇 장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부스터 팩이겠죠?
잘하고 있나요? 아, 뭐, 캐라운드급 뭐, 보미 씨는 잘하니까. 제가 그럼 나중에 네. C1 카드를 한번 사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되겠죠? 골드 부스터? 레벨업이랑. 그 포함 카드를 고를 수 없나? 어? 그 포함 카드. 김보통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부스터래요. 지금 라샤님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레벨업을 할 것인가? 하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난 나 같으면 죽였어. 레벨업을 뭐 하는 거지? 웬 마나 물량? 왜 저러는 거지? 두은 게? 유성나 카드 벗어? 1패! 잡아 껐어. 아! 저 뭐야! 너무 무섭게 나한테 안 떴어. 뭐 하는 거지? 유성나 쓰려고 하는 거 그런가? 자원 얻기를 선택했어. 근데 뭐 하는 거지? 그러게요. 뭐야? 뭐야? 마취탄 투처. 에이. 한 턴이라도 벌어보려고? 사냥으로 그냥 잡아요. 안 되나? 사냥으로 잡아도 마취탄이 되나? 시작에 근데 바로 또 만화 물약을 했네요. 뭐 때문에 저러는 걸까? 이거 왜 저러는 걸까? 죽은 것도 없어서 복수화살도 못하고. 만화에 무슨 카드가 있나? 궁극인가? 아니 궁극은 아닐 텐데. 저는 궁극대기, 유성낙하 대기거든요. 네. 저기 주문이 뭐야? 파괴공자. 최대미시 스피지. 그래서 이기잖아. 검해정령. 사냥으로 죽이면 되겠네요. 턴 끝에 아군 포함 가장 체력이 높은 선수 추가 공격. 그리고 자신 있게 한 거 추가 공격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 번 더 공격을 한대요. 10대. 어! 대박. 대신에 도치로 건드렸거든. 복수야살 쓰고 한 방 때리면 되잖아. 쉬운데? 바보. 바보, 바보. 전 자원이 많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겼다! 쉽게 이겼습니다. 봐봐, 헤라운드 덱은 보미 씨는 야! 손에 익어가지고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익은 덱으로 해야지 딱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1승 1패! 또 만회합시다. 아, 이렇게 아, 전승한다고 해놓고서 떵떵거려놓고서 네. 또 첫판은 항상 연습게임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를 한번 부스터를 한번 뜯어볼게요. 오케이. 어, 궁금해 궁금해. 네,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다. 무슨 카드가 있는지? 콜라보레이션 부스터 김보통 작가라고 돼 있는데 김보통 작가? 어, 이거 웹툰 작가님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한번 뜯어볼까요? 해볼게요. 쿠폰 그래? 쓰고 부스터를 아, 진짜 뭐가 나올까? 아, 제발 좋은 거 나오게 해줘. 아!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많이 나오네. 아, 귀여워! 이게 뭐야? 트레바. 귀여운데 되게 별로다. 한개 과일을 생성을 한대요. 귀엽다. 과일? 과일을 하나씩. 무슨 과일을 생성할까? 홍시리. 좋은 거 좀 주세요. 돈돈. 전장에 골드 소환 쓰고 소환 타면 공격력 플러스 1. 우리. 네, 얘들 이름이 왜 이래요? 아, 뭐야! 사막화. 오, 좋은 공. 레어카드래. 레어카드? 지정한 위치. 근데 이거 다 레어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금 좋은 것도. 지정한 위치에 꿈속의 사막을 소환? 꿈속의 사막이 뭘까? 자, 아무튼 별로 그다지 뭐 좋은 건 많이 안 나왔고요. 에이, 내 골드! 아, 내 보석! 어떡해! 아, 나 사고 싶다. 빨리 줘. 나 사고 싶다. 너 뭐라고? 어, 너는 좋은 거 나오고 그러려고 그랬지? 보석 없어. 헤라운드 드릴까요? 요즘 보석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응. 그러면 저도 내 PVP 아레나를 이따가 방송 끝나고 줘요. 아, 나 생색 좀 내자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솔링크 하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바꾸고 알았다. 댓글 내려야 합니다. 네, 내릴게요. 댓글 내리고 등록을 취소하고 저는 그러면 쌍검의 자르크 덱으로 해볼게요. 자, 듀얼 상대를 찾는다.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저희가
도윤 씨가 나 카드 주고 시청자 대전할 때 한번 보여줍시다. 그럽시다. 그럼. 지금부터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레피스님 이고요. 아, 나 또 덱 못 봤어. 아, 나 또 덱 못 봤어. 본사랑! 본사랑! 여러분, 덱 보셨어요? 말씀해주세요. 폭탄병 냈고요. 폭탄병. 무슨 덱일까? 지금부터 당신 턴입니다. 그리고 스켈레톤 소환수 낼게요. 초반에 많이, 좋아. 많이 때려놔야 좀 좋더라고요. 시작이 좋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계속 자원만 얻다가 처음엔 빌런스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초반에 많이 때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 초반에 좀 많이 때려놔야 레벨업 할 때 체력도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아닌가? 아, 드래피스님 고민하고 있어요. 환영을 벌써 써요? 사냥을! 아깝다. 사냥을 굉장히 이상한 데 썼고요. 이건 자원을 얻을게요. 빵! 또 내 게임에 관심 없어.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진짜 봄이 집착 엄청 심합니다. 집착, 내가 집착력 끝을 보여주겠어. 여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레벨업을 하셔야겠네요. 내 표정 봐. 무서워. 귀신 영화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관한테. 귀신같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귀신같이 생긴 건 뭐예요?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너는 강시같이 생겼어. 무슨 소리세요? 지금 강시라니요.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너가 먼저 그랬잖아. 귀신같이 생겼습니다. 어머! 너 고릴라같이 생겼어. 뭐라고? 너 멧돼지같이 생겼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와, 정말. 진짜? 개가만님 됐어! 개 같이 생기셨네요. 뭐라고? 같이 같이 개같이 생겼다고요? 강아지 산이라고요. 강아지 산. 아, 개같이 생겼다고? 아, 멍멍이 멍멍이 강아지 아, 되게 개같이 생겼다고요? 아, 아니요, 멍멍이 여러분, 보미씨가 저한테 개같이 생겼대요. 강아지 같이 생겼다고요? 어떡해요? 어? 귀여워. 어떡해? 어? 보미 씨가 나보고 개같이 생겼대요, 여러분. 저희 막장입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실제로 PVP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해란드처럼 생겼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해란드. 지금 나라고, 나라고 당황했죠? 어? 나라고 당황했지? 제 한 장 드릴게요, 해란드. 아, 웃겨. 강력한 소환. 나라고 당황했구나? 데빌 태호가 나왔네요. 네, 데빌 태호. 자원을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바로? 제가 체력을 계속 회복을 해서 제가. 아, 그래요? 어떡하지? 어둠 진영이면 두 배니까 이거 하면 죽겠죠? 아, 죽진 않겠네요. 홍리미사를 쓸까? 써볼게요. 그냥 좀비가 쳐서 어떻게 안 되려나? 자미꺼미가 나왔네요. 얍! 일단 죽였어요. 살다 개같이 생겼다는 말도 듣고. 칭찬이에요, 칭찬. 네. 아주 아주 좋은 칭찬이에요. 저는 강아지 상을 좋아해요. 누구한테 말해보세요. 개같이 생겼다는 게 칭찬이라고 하는지. 고은 씨? 저는 강아지 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고양이 상보다. 근데 내가 살짝 고양이 상이어서. 뭐냐지? 쌍거미다르크. 쌍거미다르크. 적의 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제가 또 이길 것 같네요? 아닌가? 이게 뭐예요? 주문을 시전하겠습니다. 아, 왕자. 왕자가 공격력이 7이네요? 세죠. 그 나이아의 걸 이런 게 되게 좋다니까요, 완전. 좋네.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은근히 세가지고.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수의 화살을 좀 아껴두고. 네.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아, 일단 자원만 얻고. 일단 자르크가 한 번 못 때리니까. 아, 이러면 좀비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죠? 네. 제가 어둠이 더 많으니까.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맞는 거 맞죠? 다시 살아날 것 같아. 아니다, 어둠이 나왔네. 아니다, 그래도 다음 턴에는 제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어둠. 지금은 똑같으니까 안 나올라나, 그러면?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너 트리스를 왜 여기다 냈지? 안 나와. 아, 안 나오네. 어우, 어떡하지? 저주 인형 별로인가요? 저주 인형을 엘프한테 내고 네. 그리고 여관을 여기다 낼게요.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겨야지요. 이겨야 합니다. 저희 이겨야 돼. 왜냐면 봄 씨가 나보고 개 같다 그랬으니까. 아니, 개 같다고 한 게 아니고 나 방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나는 왜냐면 굉장히 뒤끝이 심하거든요. 뒤끝 장렬. 응, 뒤끝 장렬이야. 장렬이에요. 그러니까 난 죽을 때까지 보미 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강아지 같다. 아, 멍멍이 같습니다. 귀엽습니다. 내가 강아지 상은 아니고. 어, 강아상이에요. 강아상이에요? 어. 진짜? 어. 보미 씨는 멧돼지 상이에요. 아, 멧돼지상이라니요. 왜 욕하십니까? 욕은 지가 놓고서 아니야. 짬뽕이네 진짜. 아, 욕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저 욕 안 했습니다. 너 나랑 술 한잔 할래? 해야겠다. 왜 그럴까요? 뭐죠? 왜 안 될까요? 네트워크가 좀 못 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됐죠 다시?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어? 뭐예요? 포기하셨어. 아,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포기하셨어요. 그래도 이긴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긴 거죠? 어제처럼 네. 그렇게 막 답이 안 나오니까 이긴 거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엄연히 이긴 겁니다. 승입니다. 아! 오늘 승리 정말 너무 좋아요. 어제는 진짜 저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어제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맞아 맞아. 분명히 저희가 빵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 그 빵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뒤끝 쩔어 우리. 그러니까. 뒤끝 장난 아니에요. 내 말이. 네.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봄이 씨 차례죠? 네, 제 차례인데. 봄이 씨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무슨 덱으로 할까요? 궁극덱 한번 해봐요. 궁극덱이요? 어제도 궁극덱 못 보여줬잖아. 궁극덱 어제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쵸? 궁극덱으로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덱을 바꾸고 고양이 상인이 왔는데 트레이드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진짜 별로인 걸 주네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자 그러네요. 다섯 장을 달라고. 제가 꼭 저런다니까. 그러니까. 문사야, 내가. 덱을 내리고 궁극 지옥의 문. 할 수 있을까? 궁극 덱으로 영웅을 루에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내 차례군. 내 차례군. 듀얼 상대를 찾는다. 아, 근데 너무 기분 좋다. 3라운드 받는다는 생각에 강아지 같다는 소리도 기분 좋네요. 그쵸? 칭찬입니다. 뭐라고 가시나요? 가시나라디요. 이 기집애야? 아, 난 뭐라고 이 기집애야? 난 강아지 상인 여자가 좋습니다. 난 강아지 상인 되고 싶어. 아니야, 네가 아까 말했을 때 강아지 상인가 아니라 개같이 생겼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에이,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레벨업! 여러분, 그거나 그거나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보미 씨를 혼내주세요. 거울 유령이 플러스 1입니다. 아따. 아따, 뭐예요, 아따. 어떡하지? 매복을 쓸까요? 12대 맞을까? 뭐야, 12대야? 12대는 좀 그렇다. 그래도 궁극댁이지? 처음에 맞을까, 그냥? 궁극댁인 거 알았나봐. 불사조의 깃털 쓸 거란 말이죠, 분명히. 죽이면. 상대가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나 큰일 났어. 맨날 큰일 났대. 나 큰일 났어. 요즘 보미 씨 왜 그래? 대박. 저게 큰일 났어. 아, 요즘 왜 그래요? 몰라요. 버리고. 카르텔 버리고 한 개씩 또 버립니다. 저기. 네, 못 산다. 아, 어제부터 계속 보미 씨가 좀 이상하네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요새요?
좀 안 좋은가 봐. 왜 이렇게 네. 어? 빌런 씨도 많이 이기고 해설자님도 많이 이기더니 요새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사람들. 하긴 우리가 계속 네. 빌런 씨랑 저거 뭐야? 왜 왜? 대빵 많이 나와요. 5데미지야. 어떡해? 아 나 망했어. 어떡하니까. 죽진 않겠네요. 아, 모든 수원수를 파괴하고 같은 공간 이게 더 그건데. 체력 아, 제발. 7이잖아. 이게 대풍작을 한번 해서 제발. 안 나올 어둠으로 나와야 되죠. 아니요? 아, 빛으로 네. 나와야 돼요? 다 어둠. 어둠으로 죄다 어둠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발. 나왔어. 내미로 내미로. 여러분 궁극댁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라고 해줘요. 여러분 궁극댁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네. 아슬아슬한 묘미가 있죠. 아 무섭다 근데. 자원 얻기를.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 지금. 진짜. 장난 아니야. 다 포기했어. 아 이거 봐 이거 만나면은 다 포기합니다. 어우 이게 뭐야? 와 대박이다. 제제노아님. 봄이 씨 살아왔네. 살아났어. 아 하늘이 좋으셨어. 아니 우리가 계속. 빌런 씨랑 해설자님이라고 네. 하다가 계속 우리가 이제 PVP 대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아 나는 더 잘하는데 근데? 그쵸? 왜 이렇게 잘해요? 나는 더 잘하지. 적성에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응. 막 이래? 아, 이겼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쌍검의 자르크 대결에서 졌죠? 아 제가 이겼나요? 저 그것도 모르겠네요. 잠깐만. 제가 방금 이겼죠? 이겼나? 이긴 것 같은데? 아, 아까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아, 이겼다. 네. 이겼다. 그럼 제가 그러면 아까 그 덱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와, 이거 왜 자르크 덱? 나 어떡해? 듀얼 상대를 찾는다! 아니, 어떻게 대풍작을 썼는데 그게 다 어둠으로 나올까? 뭐 아니면 도다, 그건 진짜. 복불복이에요. 와, 무서워가지고. 율리양님. 이랑 해볼게요. 네. 아 근데 이 덱이 조금 잘못된 게 골드가 카드가 세 장밖에 없어. 아 빨리 내 게임에 빨리 그거 해. 집중해. 못 사 정말. 덱을 못 고르겠어요? 집중해. 내 거 덱 좀 보고 싶은데. 손 딱딱하지 마.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할게요. 하지 마. 어, 알았어. 우리 내가 집착의 끝을 보여줄게. 우리 집 강아지도 그러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 받지 말라고 그래서 개 같다고? 아니 우리 집 강아지인데 갑자기 너 나랑 한번 갑자기 해보자는 거냐? 왜 나옵니까? 저 지금 강아지 장군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되게 귀여운 게 내가 무슨 다른 짓을 하면은 막 옆에서 이래요. 하지 말라고.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들이 귀여워. 그러면 아 제 차례가 아니군요. 오, 너 많이, 때문이야! 많이 나왔네요. 네가 나보고 개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개 같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맞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니죠? 나 망했네. 전쟁이다, 너는. 이제 나랑 친해질 생각하지 마. 망했네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너? 나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 아니 보통 허리에다 이렇게 손 올리면 너? 어디다 올리세요? 너? 어? 가까이 오지 마. 진짜? 놀리는 맛이 너 좋아.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알릴 거야? 놀리는 맛이 좋아요. 배가 나오네. 우리 엄마한테 다 알릴 거야. 너 우리 엄마 무섭다? 우리 엄마 더 무서워요. 우리 엄마 진짜 무서워요. 우리 엄마 힘 진짜 세요. 우리 엄마 장난 아니에요. 난 말도 못 걸어 우리 엄마한테. 아 진짜? 우리 어머니가 또 자, 딴짓하지 마. 너 왜 자꾸 딴짓해? 딴짓 안 해요. 내 게임에 지금... 대해 평가를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오, 폭탄병. 오. 스켈레톤 기사. 그렇지. 아, 나 질 것 같아. 계속 보미 씨. 난 집착하다가. 보미 씨랑 얘기하다가 집착하다가. 낼 거 없나요? 내가 진짜 너 집착의 끝을 보여줄 거야. 어, 저거 내면 되겠다. 뭐? 어, 그거. 이거 내고 홀리미사일로 어둠에 내가 시민장은 왜 냈을까? 봄 씨랑 아까 얘기하다가 시민장은 그냥 냈어요. 내가 시민장 왜 냈어요? 그러니까 시민장 뭐야? 아, 홀리미사일로 트리스를 아 아니야 이거 죽여버릴까? 아우 너무 아까워.
아, 일단 자원 얻을게요. 알겠습니다. 아, 보미씨랑 얘기하다가 게임을 그냥 막 했어요. 네. 어, 고치 나왔어. 아이고, 저주 인형을 고치로 만드는구나. 그러지 마요. 진실의 거울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바로 그냥 엄청 세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홀리미사일을. 아니다. 나 어떡해. 스켈레톤 기사를 죽이고 좀비를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홀리미사일로요? 폭탄병. 폭탄병이나 좀비 뭐 될 수 있는 걸로 막는 게. 아우, 여섯 대는 맞아야 되겠다.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자원이 나보다 많아요. 아, 저 고치 죽지 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다음 턴, 다다음 턴에 돌아오는 거죠? 몇 턴 남았습니까? 3턴 뒤에네요. 아우, 죽겠다. 죽었습니다. 안 돼. 또 여관이 계속 체력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일단 레벨업 하고 체력 채워주는 거 다 좋은 것 같아. 아, 망했다. 왜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축적. 아, 망했다. 여덟 대 맞겠다. 여덟 대? 네. 못 쓰려고. 대신. 대신 쓰는 거야? 상대가 자원 얻기를 선택. 아, 배신이 근데 다음 턴에 공격. 아까는 또 다음 턴에 공격했거든? 어? 뭐지? 그치? 당신의 턴입니다. 맞지, 맞지? 뭐지? 아까 다음 턴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배신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졌어.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복수화살도 쓰면 안 되죠. 복수화살이나 한번 씁시다. 야! 한 번이나 때립시다. 이. 이 덱을 버릴게요. 아, 버리세요. 당장 버리세요. 이 덱은 당장 버리겠습니다. 버리십시오. 끝까지 아주 그냥 멧돼지. 보미씨 나왔네요. 아, 뭔 소리예요. 멧돼지라니요. 멧돼지 같다니. 보미씨다, 보미씨. 이건 진짜 욕이다. 이거는 이 멧돼지 잡았다는 거는. 네가 욕했잖아. 아니요, 욕 안 했습니다. 기집애야. 강아지라고. 강아지라고, 강아지. 배가 나온 사업, 패! 패, 패, 패! 아, 패라고? 알았어. 일로 와. 아니, 나를. 이따가. 나를 패지 마. 방송 중에 팰 수 없으니까, 아, 이따가. 무슨 소리야. 망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다려요. 그렇게 아, 패길 바란다면 패줄게요. 바빠요, 저. 아, 바빠요? 빨리 패줄게요. 1초만 시간을 줘. 아, 1초도 없어. 집에 가야 돼. 엄마가 밥 해놨어요. 빨리 해봐요, 게임. 아, 저. 그래. 내 차례구나. 뭐 하는 거야? 집중하라고. 아, 근데, 아니. 진짜 집착이 끝을 보인다? 아, 이분 먼저 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떡합니까? 저 무슨 덱으로 할까요? 궁극 덱 다시 해볼까요? 왜냐면 아까 좀 제대로 못 싸웠잖아요. 아, 이거 조금 속 시원하진 못했어. 다들 이제 나가셔가지고. 기계룡 라파크. 신입이요, 신입. 근데. 기계룡이야? 기계룡 라파크가 궁극덱에 그거랑 좀 그거 있어요. 뭐야, 뭐? 이 라파크가 그 방어 수만큼 합쳐가지고 전장을 다 부시잖아요. 그런데 궁극덱이 방어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방에 죽더라고. 그럼 어떡해? 기계룡 빨리 죽여야지. 아, 저격지시 없는데 어떡해? 추가 자원을 얻어. 근데 기계룡인데 왜 그게 없어? 빛이 없어요? 아, 헤라운드 덱인가 보다 그냥. 다행이네. 다행이다, 다행이. 헤라운드 덱. 아, 처음부터 고블린 식인장이 나오네요. 당신의 턴이 되었습니다. 시민장 근데 3레벨 때 써야지 조금 좋은 것 같아. 불 쏴줘야기 턴도 쓰고 막 이럴라고 하는 것 같아. 당신의 턴이 되었습니다. 지식의책! 마지막 판입니다. 네. 궁극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레벨업! 레벨업! 잘 가지 마십시오, 상대방님. 되었습니다.
여울꼬리님. 여울꼬리. 나오 버리고 하르텔 버리고 흑기사까지 버리겠습니다. 나도 이 덱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카드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여기. 그쵸? 응. 진짜 카드 너무 좋다. 역시 중국의... 아, 하지마! 왜 그래! 왜? 이게 뭔데? 아, 무덤으로 간 카드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 착하네, 뭐 이 카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무덤으로 간 카드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착하네. 굉장히 착한 카드네. 이런 뭐 카드도 있었어? 뭐 하는 거니? 저게 소환수. 지금 뭐 하는 거니? 천사네, 천사 아주 그냥. 응? 응? 어? 저 뭐 하는 거니? 저 인간.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저 인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저분이십니다. 유저분님,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유저분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겁니까? 유저분이십니다. 내가 유저분님이래. 아, 진짜 너무했잖아. 네, 아까 그 카드 뭐였어요? 제르나의 도굴꾼, 그게 무덤수, 상대방의 무덤수만큼 그 공격력이랑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무덤 넣은 거예요? 다시 살려줬죠? 그게 특수효과입니다. 네. 특수효과인데, 저 궁극덱, 궁극덱이 저거 만나죠? 네. 진짜 짜증났어,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완전 안 돼. 뭔 거울 유령이야, 지금.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거울 유령 올렸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어떡해. 화면 안 나오나요? 나 거울 상대방이 거울 유령을 냈고요. 지금 전장이 중간 내가 세 개가 쳤어요. 나 어떡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뺐다 꺼져볼까요? 응? 다시 한번 뺐다 꺼져볼까? 빼고 꽂고. 됐는데 연결. 계속 하십시오. 아, 그럼 파르텔도 버릴게요. 버리고. 다음에 다시 버리고 있어. 저 지금 그 돌꿀꿀 때문에. 대천사. 아까 그 카드 때문에 보미 씨가 다시 다 버리고 있어요. 대천사 니케로아도 버렸어요. 네. 지금 상대방 오케이. 턴이 됐는데. 나왔네요. 아, 제발. 아, 불사조 해서 도굴꾼만 안 나오면 된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적의 레벨이 3이 되었어. 뭔가 좀 불안하다. 핏빛도 죽었네. 안녕. 아, 장난하나 봐 지금 나랑. 그래. 보미 씨 쿨해. 내가 진짜. 본인이 진짜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어, 쿨하네. 됐어, 안 해. 안 할래. 아, 오늘 50회인데 이렇게 많은 패를 보여줬다, 우리. 아유, 그냥 화면이나 안 나왔으면 다행이었는데. 보미 씨까지, 우리 믿었던 보미 씨까지 이렇게 패를 했네요. 궁극덱 안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궁극덱 하지 말자. 궁극덱 좀 아닌 것 같아. 좋다면서 약간은. 그럼 나 해줄게. 안 했어. 내가 없으니까 안 좋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럼 나 만들어주던가. 아유, 우승은 저희 또 조금 있다가는 시청자 대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한테 직접 걸으셔도 되거든요. 직접 걸으시면 바로바로 대전할 수 있으니까 대전 네.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저희는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매력적인 걸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매우고 안녕.